진짜 LG빔을 절단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얇은 철판부터 전산볼트 그리고 하우스파이프, 굵은 케이블 그리고 심지어 환봉까지 절단할 수 있는 휴대용 충전 철근 절단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재들을 절단할 수 있는 기계들이 현재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보시면 진짜 충전 그라인더 모양을 띄고 있지만 정말 강한 금속이라는 모재를 손쉽게 절단해 준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 거고요. 우선 모델은 세 가지로 출시를 하였는데요. 30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1030, 50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1050, 80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135B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우선 1030의 경우 1000W고 2100rpm 그리고 110mm의 외경을 가진 날이 장착이 되고요. 최대 절단폭은 30mm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50 모델의 경우 똑같이 1000W고요. 그리고 2100rpm 그리고 날의 직경은 145mm의 날이 장착이 되고 최대 절단폭은 50mm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5B의 경우 2000W고요. 2100rpm 그리고 날의 직경은 235mm 거의 9인치 정도 되죠. 그리고 최대 절단폭은 80mm. 135B 모델만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서 36V로 사용이 되어지는 모델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마키다 배터리가 호환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T-CHAP 18V에 4.0, 6.0 모두 다 장착이 됩니다. 구성품은 새 제품 모두 다 동일하였는데요. 배터리와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툴로 출시를 했고요. 작업할 때 눈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안경, 그리고 날을 교체하거나 풀고 쫄 때 사용할 수 있는 육각 렌즈, 요 지금 커버를 교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한글 사용 설명서, 그라인더처럼 핸들을 좌측, 우측, 그리고 위에 세 군데에 장착할 수 있는 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드 핸들의 경우 기계를 보시면 좌측, 우측, 그리고 위쪽에 내가 원하는 곳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왔고요. 제품 모두 다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백이 들어있어서 백에 넣고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기 이런 기타 부속들을 넣어서 다닐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기존에 충전 철근 절단기라고 나와 있는 제품들을 한번 보시면 앞쪽에 최대 절단 폭이 30mm까지 밖에 가지질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T-CHAP에서 30mm, 50mm, 그리고 80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종이 나와서 분명히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하우스파이프라든가 금속을 좀 손쉽게 절단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제가 앞에다가 모재들을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 저 제품 자체가 철근을 절단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얇은 철근이랑 굵은 철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일반 원형 파이프, 안이 꽉 차있는 환봉, 12mm, 18mm, 25mm, 30mm의 전산볼트도 준비를 했고요. 안쪽에 이렇게 구리선이 꽉 차있는 케이블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빔입니다. H빔. 네. 요것도 제가 지금 절단을 해볼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한 모델당 자를 수 있는 최대 범위가 다 다릅니다. 30mm부터 50mm, 80mm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각 기계로 자를 때 잘리는 속도라든가 잘리고 났을 때 그 단면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위쪽에 스위치를 연속으로 두 번 눌러야 됩니다. 딱딱.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바로 꺼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방금 느꼈다시피 돌다가 스위치를 끄게 되는 순간에 바로 날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원을 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최고 RPM에 도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원을 켜고 한 1, 2초 정도 있다가 최대 RPM에 도달하면 그때 모재에다가 천천히 다가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가갈 때 이 위쪽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위쪽을 대고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가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르고 나서 손이 닿더라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잘린 단면이 정말 깨끗하게 나와서 너트를 만약에 체결하더라도 자 이렇게 바로 체결이 될 만큼 단면이 정말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1030의 경우 최대 절단 굵기가 3cm까지 절단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18mm 전산볼트는 쉽게 잘렸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굵은 25mm 전산볼트로 바꿔서도 절단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전에 잘랐는 전산볼트가 요거였는데 요번에는 25mm 굵기로 제가 바꿨습니다. 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또 바로 이어서 제가 너트를 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랐는 단면에. 단면이 진짜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바로 너트를 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라인더처럼 생겼지만 그라인더로 자를 때 어떤 불꽃이라든가 이런 게 1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라인더로 지금 25mm 전산볼트를 자른다고 가정했을 때 잘리는 속도가 거의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 1, 2초 만에 컷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단면도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고 금방 잘랐는 면에다가 보통은 손을 대면 뜨거워서 손도 못 대는데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트도 바로 체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모재를 제가 18mm 철근으로 바꿨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는 모재인데 이것도 바로 제가 한번 절단해 보겠습니다. 철근도 한 2초 안에 다 잘렸거든요. 단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철근이라든가 전산볼트, 케이블, 파이프 3cm 안쪽에 들어오는 거는 모두 절단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제가 300스퀘어 전선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전선을 자를 때도 손쉽게 빠르게 절단할 수 있다면 케이블 커터의 어떤 역할도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안에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일반 앞전에 잘랐었던 철근이나 전산볼트보다 훨씬 더 자를 때 부하라든가 이런 거 없이 너무 부드럽게 잘 잘렸어요. 그래서 요 1030이 할 수 있는 역할이 3cm 지름 안쪽에서 전산볼트 커터 역할로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철근들을 절단하는 철근 절단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300스퀘어까지 지름이 3cm인 케이블까지 손쉽게 절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H빔까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H빔을 수직으로 쭉 내릴 수는 없지만 이 H빔이라는 재질을 절단할 수 있는지 바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형톱이 아니다 보니까 쭉 밀어낼 수는 없지만 H빔이라는 모재를 충분히 절단하고도 남는 스펙입니다. 자, 좀 전에 사용한 모델이 1030, 이번에 제가 사용할 모델은 1050으로 이 안쪽에 자를 수 있는 모재의 굵기가 50mm까지 절단 가능한 기계입니다. 이번에는 1050으로도 제가 모재들을 바꿔가면서 절단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전산볼트인데 1030으로 잘랐던 굵기보다 훨씬 굵어졌습니다. 지름이 3cm가 좀 넘는 정도고요. 1050으로 지금부터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대 RPM에 도달하고 똑같이 요 부분을 여기에 닿도록 자, 지금 단면이 맨하 똑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30mm 조금 넘는 전산볼트를 잘랐을 때 이런 결과물을 주고요. 조금 더 굵은 모재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번에는 하우스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하우스파이프를 절단하기 위해서 고속절단기나 그라인더 혹은 원형톱을 사용하시는데 1050 모델로 지름이 40mm 정도 되는 하우스파이프를 절단해볼게요. 하우스파이프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단면이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나오면서 한 1초 컷? 1초 만에 절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보통 하우스를 지으시고 하우스파이프를 절단하시는 분들께서 뭐 고속절단기에다가 이렇게 내리고 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쭉쭉 절단하시면 분명히 사용하기가 편리하실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맨하 똑같이 300스퀘어의 케이블입니다. 지금 1050 모델의 경우 아무래도 폭이 여유롭다 보니까 300스퀘어의 케이블을 절단하는데 무리 없이 너무 절단이 잘 되었고 지름이 5cm 안쪽이면은 전부 다 절단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환봉입니다. 환봉. 지름이 4cm 정도 되는 환봉을 제가 바로 한번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환봉을 계속 절단했습니다. 물론 이 기계가 환봉을 전용으로 자르는 기계는 아니지만 일반 얇은 철근은 너무 쉽게 잘렸고 그리고 하우스파이프, 케이블, 전산볼트까지도 너무 잘 잘렸기 때문에 가장 자르기가 어려운 모재인 환봉까지 제가 절단을 해봤는데 지금 한 10컷, 11컷까지 자르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단면도 깨끗하게 너무 잘 잘렸습니다. 그래서 10, 50 모델까지 제가 사용을 한번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80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138D 모델입니다. 배터리를 2개 장착해서 36V의 전압을 내주고 2000W의 힘을 내주는 기계입니다. 모재의 굵기를 2배 늘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가 자를 수 있는 최대 절단폭이 80mm, 8cm까지 절단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케이블도 절단해보고 또 다른 모재들도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계의 경우 한 손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무게가 나가는 느낌이라서 꼭 두 손으로 파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최대 자를 수 있는 절단폭이 8cm다 보니까 이렇게 300스퀘어 케이블을 두 개를 연속으로 잘라도 충분히 자르고 남는 스펙이고요. 다시 또 모재를 바꿔서 좀 잘라볼게요. 자, 이번에는 하우스 파이프를 일부러 또 두 개를 한 번에 잘라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실 일은 없겠지만 138B의 스펙이 지름이 8cm 안쪽에만 들어온다면 어떤 금속이든지 절단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우스파이프를 일부러 두 개를 물려서 잘라봤는데 하우스파이프의 경우 가쪽만 이렇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손쉽게 잘 잘렸습니다. 자, 다음은 똑같이 환봉 4cm 40mm 환봉입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날이 지금 크니까 앞전에 1050, 50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할 때보다 절단되는 속도도 빨랐고 절단될 때 느낌도 부하가 없이 너무 부드럽게 잘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138의 경우 지름이 8cm까지 절단을 할 수 있는 기계로서 이렇게 절단이 가능하다. 뭐 환봉이 잘린다란 말은 일반 전산볼트나 이런 철근 같은 것들은 쉽게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이렇게 절단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35B의 모델의 경우 이렇게 H빔을 절단하는 용도는 아니지만 극한의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원샷으로 절단이 안 돼서 두 번 나눠서 절단을 할 거지만 이 H빔을 절단할 수 있는지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반대로 가서 다시 또 가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HBM을 절단해버렸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제품 모두 다 사용해봤는데요. 대충 조금 느낌이 오시죠? 30mm 절단을 할 수 있는 기계의 경우 3cm 안에 들어오는 금속이라면 전산볼트든 환봉이든 뭐든 할 건 없이 다 절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36V도 정말 매력적이었는데요. 대신 배터리가 두 쪽 다 적정량이 있어야지만 작동이 되는 거랑 한 손으로 파지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무게만 뺀다면 일단은 이거는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괴물. 그래서 좀 드는 생각이 전산볼트 커터를 대신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르고 나서 너트를 체결하더라도 단면이 깨끗하게 나와서 바로 체결이 되는 모습에서 그리고 지금 300스퀘어라는 안에 구리선이 꽉 차있는 케이블을 절단해봤는데 케이블 커터기로서의 역할로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제품의 주된 사용 용도는 철근을 절단하는 용도로 나왔지만 환봉, 전산볼트, 원형 파이프, 하우스 파이프 전부 다 절단해보았을 때 금속의 성질을 띠는 어떤 제품이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스펙에 안쪽에만 들어온다면 절단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액 같은 경우는 배터리랑 충전기를 포함하지 않은 베어툴 기준 30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기계가 지금 20만원 초중반대 선에 가 있고요. 그리고 50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기계가 30만원 초중반대, 그리고 마지막 80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기계가 베어툴 기준 40만원 초반선 정도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의 경우도 날 하나로 절단할 수 있는 스펙이 30mm 전산볼트 혹은 30mm 환봉 기준 500컷까지 절단이 가능한 스펙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우스 파이프나 이렇게 얇은 모재를 절단할 경우에는 1000컷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날의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30mm가 한 2만원대 정도, 50mm가 3만원 후반대 정도, 80mm까지 절단할 수 있는 게 5만원 후반대 정도, 이 정도 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기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고속 절단기나 유선 그라인더, 충전 그라인더, 그리고 밴드소가 똑같이 절단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의 경우 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파지를 하면서 정말 두꺼운 금속을 절단하는데 속도가 빠르면서 불꽃이 덜 튀면서 절단 단면이 깨끗하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혹시나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 또한 사용을 하다가 모재에 천천히 가져다 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확 가져가 버리면은 킥백 현상 방지를 위해서 저절로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셨다가 다시 끼우면 작동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충전으로 작동이 되어지는데 지금 30mm, 50mm의 경우 1000W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36V로 작동되는 80mm의 경우 2000W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4cm 정도 되는 환봉을 절단을 해보니까 지금 막기다 5.0A 배터리 기준으로 한 20컷을 자르고 나니까 배터리가 거의 다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소모량이 두껍고 밀도가 높은 철근을 자르면 자를수록 낮아지니까 그 부분은 또 사용하시는데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았고요. 진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제품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음이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또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기존에 제일 처음에 이런 철근 절단기가 충전으로 나왔을 때 제품 자체가 100만원 중후반선에서 나왔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렇게 금액대가 계속 낮아지면서 스펙도 괜찮으면서 또 1년 동안 무상 AS가 된다면 충분히 소비자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처음에 작동을 시켰을 때는 RPM이 낮게 회전 속도가 느리게 돌아가는데 AOSC 기능이라고 감속기 같은 역할이에요. 내가 지금 자르려는 모재를 절단할 때 부하가 적으면 기계도 천천히 돌아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부하를 많이 받는 순간에는 또 그만큼 속도를 내주면서 힘을 내주는 이 감속기의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뭐 하우스 파이프든 철근 절단이든 전산볼트 절단이든 내가 지금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이 각 제품을 배터리 포함 세트로 한 분 한 세트씩 나눠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터치하셔서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저는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급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